성훈아. 네. 오늘 일자산 왜 왔어? 저 프렌들리랑 영상 찍으러 왔어. 프렌들리랑 영상 찍는다고? 네. 진짜? 네. 김도혁입니다. 일자산 스케이트파크의 파이프 스쿠터 친구들과 타보겠습니다. 유주민! 오! 베이직 에어. 너 몇 학년이야? 아, 저 중3학년. 중3? 이 친구. 여기랑 친구고. 네. 파이프 스쿼트에서 활동한 지 얼마나 됐어? 저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네. 그래서 지금 무슨 트릭 한다고? 지금 360 테일립 클리어 하고 있어. 아, 360 테일립 클리어. 오케이, 렛츠고. 했는데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예전에 했다가 안 했었어? 네. 한동안 안 했으니까 그래. 좀 이따가 감 찾을 거야. 파이프 스쿼트 팀에 들어가 있는 노현수라고 합니다. 인스타는 거스트나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수도 3학년이야? 아니요, 2학년이요. 2학년이야? 네. 와. 한번 타봐, 뭐 탈 거야? PPT, 오버 PPT, 힐 할 건데. PPT, PPT, 힐? 힐이 안 돌아가가지고. 가자! 영상 올려도 되겠네. 부끄러움이야 이거? 아, 확실히. 와! 준민이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롭군요. 이거 또 말을 닮으셨는데. 아, 이거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탈 수 있었습니다. 오. 저 친구가 하는 트릭은요, 노즈 블런트를 이렇게 걸어서 휩을 돌리고 잡지 않아요. 양우님 타실 것 같나요? 아, 약간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탔어요. 제일 좋아하는 트릭이 뭔가요? 프라이요? 네. 이제 파이프 스쿼트 일자선에 왔는데요. 이제 프렌들리라고 호주에 있는 크루와 함께 타보겠습니다. 이제 그립 테이프도 같이 만들고 아주 좋은 경험을 했어요. 유승이가 뉴 멤버. 파이프 스쿼트 뉴 멤버? 그래, 지금
프렌들리랑 오늘 마지막 라이딩이지, 그지? 그렇겠죠. 아마도 며칠 뒤면은 이제 2주간의 여행을 끝내고 이제 호주로 다시 돌아가는데 정말 고마운 친구들 같아. 저걸 살리네. 오. 밥 먹고 왔어? 헬로. Do you know where the lights? Yeah. Oh, maybe after 15 minutes. Okay. Yeah, oh, okay. Yeah, come on. What happened? Hello, what Hello.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to maybe, the lights? Maybe 15 minutes. Oh, maybe, it hasn't turned maybe. On yet? Yeah. Oh, okay, yeah, yeah. Good. After 15 minutes. Oh, maybe. It might turn on. Yeah, yeah. Oh, fuck. I don't care. I'm in trouble. Hey. Big worm. Ziloni. Oh no. Oh no. Oh. Ready? Oh. Right cross. No, put it back in garden. Back in the time. Yeah. 지렁이 엄청 큰 거 주워 왔더니 그냥 뱀 같네 뱀. 어? 뱀 같이 생겼어. 아. 그거 무슨 개념감. Aaron. 근데 저게 안 돼. 저기 안 밀려. 아. 오. 해외는 클래스가 다르네. 와, 오, 바로 가. 우승아, 근데 이게 완전 하이 클래스는 아니라는 거? 그니까요. 얘네들이 물론 오랫동안 탔지만 완전 하이 클래스는 아니잖아. 따다 다리 부러지고. 아, 높이.
okay? Okay. 확실히 잘 타는 애들이 오니까 애들도 잠깐 봤지만 그거 보고 완전 실력이 늘고 있어 지금. 꽁 맞아야 돼. 어, 꽁을 맞아야지 이게 되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스쿠터 빨리 도킬 잘했다. 니네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보면서 느는 거야. 그치 아까 애들 더 잘 타지 않아? 도혁이랑? 그치 준민이랑 도혁아. 이게 삼촌이 예전에 에티가 왔을 때도 그렇지만 누군가 잘 타는 사람을 보잖아. 그러면 누나가 잘 타는 느낌. 실력이 분위기도 그렇고 왠지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게 그래서 해외 간 친구들도 막 다 떡상하잖아. 영웅 같은 애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자주 오면 되게 좋은 거야 너희들한테. 저기서 여기를 지금 뛰어넘어서 걸으려고. 자 이렇게 해서 프렌들리와 마지막 미팅이 끝났네. 이제 재밌었어? Hey, love you, Han. Love you.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최고였어? 맞아. 너무 좋았다. 이런 게 나중에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친구들 만나서 좋고 즐거운 시간이었어. 아, 브랜들리 오늘 파이프 스쿠시랑 만났는데 소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죠. 어제도 사실 브랜들리랑 라이드데이에서 많이 탔는데 일요일 근데 그때 막 파이프 친구들이 막 1등하고 연준이도 막 받고 그러는 거 울어가지고 울었지. 너무 기뻐서. 그래서 진짜 엄청 뜻깊은 날이었고 또 한국 스쿠터계를 좀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된 것 같고 또 프렌들 친구들이 무엇보다 되게 친절해요. 말하고 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호응을 막 잘해줘요. 쉬운 트릭을 하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딱 타는데 잭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트릭을 연습만 하고 이걸 찍을 때는 스트릿에 가서 VX 같은 걸로. 그래서 조만간 파이프 스쿱 진정한 캠코더로 돌아오겠습니다. 프렌들리 만난 소감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기승전 VX 2000이 되버렸네. 동호야. 네. 좋았어? 네. 뭐래? 재밌어요. 재밌어. 동호야 너가 너 말 똑바로. 그래. 말 똑바로 해. 삐뚤게 하지 말고. 진짜 프렌들리. 그 형님들 오셔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형님들 진짜 다음에 이런 게 또 생기면 좋겠고 이제 에덴이 오면 에덴 틸트팀이 딱 와가지고 이제 저희랑 콜라보 딱 하고 클램프 이제 도혁이 형 클램프 딱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세계 클램프가 갑자기 나와 자기 클램프 안 맞는다. 어? 연준이 소감 일단은 안 울어. 왜 울어? 좋은 일인데. 마지막 클램프 받은 것밖에 기억 안 나지? 프렌들리한테. 갑자기? 프렌들리한테 클램프도 받고 정말 뜻깊은 날이었고. 네, 좋은 거는 삼촌이 봤을 때 좋은 거는 그거야. 프렌들리 저 친구들이 그냥 자기들 만족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한국에 뭐 파이프 스쿠시 됐던 어쨌든 스쿠터를 타는 이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기념품도 엄청 많이 나눠주고 이런 게 정말 대단한 거야. 파이프 이게 한국 사람도 쉽게 파이프. 하지 못하는 일인데 어쨌든 너희들 같이 이런 어린 꿈나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게 정말 삼촌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저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거고 그리고 너무 친절하고 좋아해주고 작은 거에도 반응해주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 정말 멋있는 어른들. 맞아. 위준민도 그래. 한마디 하시죠. 오늘 준민이 뭐 오늘 레전드 트릭 엄청 했는데 오늘 저 프렌들리 친구들 와서 타는 거 보고 조금 자극 받고 해보니까 또 더 잘 되고 그지? 레전드 트릭. 야 이거 코믹으로 지금 이거 몇 분 분량을 뽑는 거니? 레전드 트릭 많이 할 수 있었어. 지금 아무튼 준민이도 내가 그 전에는 그냥 이름만 듣고 뭐 잘 판다 이렇게 얘기만 들었는데 직접 봐서 좋았고 실력도 금방 계속 늘 것 같아. 앞으로 다치지 않고 잘 성장하면 좋겠고 그래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날씨 좋을 때 또. 뭐. 라이프 TV 구독 앤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스쿠트 인스타그램 팔로우 렛츠고 이렇게